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장암 안녕하세요. 부부예요. 다정한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의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글씨 크게 나오길래 한달 놓고 안 했어. 이건 이제 먹어가지고. 예, 어서 오세요. 예, 다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밥 좀 말아보려고요. 예.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서 해야 돼. 김밥? 예, 오늘은 김밥 만들어서 먹을 거거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계란은 없어요. 예. 맛살하고 오뎅, 그리고 단무지, 그리고 시금치하고 또한 가지 더 있거든요. 참치하고, 그리고 참치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서 먹으려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야미마치님 어서오세요. 예, 이현이님 어서오세요. 예, 다들 반갑습니다. 단무지요. 예, 단무지하고.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거. 이게 뭐야? 나도 이름 까먹었어. 아, 참치 국물을 짜야 된다 그러네. 아, 아하. 이거 시금치. 네, 다들 반갑습니다. 이거, 어영맛, 아, 이거 짜야 아, 되구나. 우엉, 이거 우엉이다, 우엉. 저거 우엉. 맞아, 우엉이에요, 우엉. 예, 정정님 어서 오세요. 참치에 마요네즈하고 버무려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지? 그래 보니까. 예, 밥은 간은 했어요, 미리. 예, 밥 간은 다 해놨어요. 비닐장갑. 비닐장갑 끼워야 되는구나. 장갑. 아, 근데 마요네즈 버무려도 맛있는데, 그래 보니까. 예, 딸기우유님, 어서오세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김밥에 김한 장만 넣고 싸야 되는데. 이거 빼야 돼. 한 장만 넣고. 아, 참치에 마요네즈 섞어서 먹으면 맛있던데. 내가 좀 섞어 올까? 마요네즈를. 그냥 이거 했잖아, 됐어. 그냥 해서? 네, 성구리님 어서 오세요. 김민지님 반갑습니다. 일단 하나 해볼게, 뭐. 네, 오이하고 계란은 없어요. 예. 네. 일단 먹어봐. 이렇게 해볼게. 기름 뺐어요. 예. 네. 기름 다 뺐어요. 마요네즈 넣어야지 맛있다며. 그냥 김밥 이제 먹어. 네, 제리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이도훈님 반갑습니다. 참치 넣고 마요네즈 뿌리면 돼요. 아, 참치 넣고 마요네즈 이게 또 뿌려도 되는구나. 아, 그냥 그 위에다 뿌리면 되겠다. 참치를 넣고 마요네즈 위에다 좀 뿌려도 되는구나. 네, 해성당님 어서 오세요. 영실님 반갑습니다. 먹어봐. 예, 조금 하는 게 조금 어설퍼도 맛은 있을 것 같아요. 뭐. 맵다. 밥이요. 아, 밥 간이 딱 맞아요. 밥 간이 잘 돼가지고, 맛있다. 네, 밥 간은 했어요. 밥 간이 잘 됐네요, 이게.
고소관계. 고소관계 잘 됐다, 밥판이. 꼬들. 밥도 좀 꼬들꼬들하고. 마요네즈 좀 가져와야겠다. 마요네즈. 어떻게 하면 돼? 마요네즈를 이거 참치에다가 그릇에 넣고 버무려야 되잖아요. 그죠? 버무려. 이거 넣고. 버무려 놓고. 간이 딱 맞아요, 지금. 예. 잠깐만, 이거를 버무려고 얘네 같은 것도 너무 맛있겠다. 빨리 와. 있는 걸 달라고 누라고. 깻잎도 좀 깻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깻잎도 같이 넣어서 먹어보려고요. 당근하고 해무, 햄하고 계란은 안 했어요. 오늘 맛살하고 오대, 우엉, 그리고 단무지하고 시금치, 그리고 참치하고. 지금 깻잎 보니까는 깻잎도 있네요. 이거 좀 넣어야지. 넣고. 아, 참치에다 마요네즈 넣어 섞어서 먹으면 맛있구나. 됐다. 아, 깻잎 자른 거 너무 웃기다고요. 예, 깻잎하고 넣어서 좀 맛있거든요. 깻잎 향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버무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마요네즈하고 참치하고 이게 막 버무리면 되잖아요. 아, 기름은 뺐어요, 참치. 예. 아까 전에 기름 다 뺀 거거든요. 어우, 일단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네. 깻잎은 그냥 썰었어요. 아, 깻잎은 그냥 넣어도 되는구나. 이거 맛있어요. 참치가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고, 특히 밥에 그 밑간이 잘 돼가지고 이게 고소해요. 네, 고소하고 아주 그냥 맛있는데요, 진짜로. 네, 좀 어설퍼도 맛은 있어요. 예, 네, 진짜로. 네, 계란을 오늘 안 했어요. 예. 네. 원래 음식은 또 손맛이잖아요, 또. 예. 음식은 손맛이잖아요. 네.
오늘 준비 좀 했어요. 예, 참 이거 오늘 김밥 만들려고. 그렇죠. 김밥은 꽁다리가 최고죠. 예. 우엉도 있어요. 예. 우엉 있어요. 우엉하고 단무지하고 있어요. 계란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넣어도 맛있구나. 어허. 예? 아, 김밥 랩을 해달라고요. 김밥 랩을 해달래, 저기요. 왜, 마요네즈, 아, 참치도 좀 넉넉하게 너무 맛있다고.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쏠까? 됐다, 됐다, 됐다. 안 써봐. 먹어봐. 아, 지금, 이제 김밥 이제 만드느라고 이제 집중하느라고요. 제 집사람이 집중하느라고 김밥 만드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이게 참치에 왜 마요네즈를 넣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훨씬 맛있다. 야, 그 마요네즈하고 참치향이 엄청 좋아요, 진짜. 야, 맛있네. 노니까 자기 좀 먹어봐. 이빨 때문에 먹을 수가 있나? 뭐 못하네. 무서워하네. 예, 맛있어요. 밥 간이 잘 돼가지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는요, 간을 좀 맞춰요. 확실히 간을 잘 맞춰요, 진짜로. 맛있어요. 이거 다 해놓고 먹어야겠다, 이제. 다 썰어놓고. 면을 먹고. 네, 어서오세요. 저기 잘하네. 저번에는, 전에 김밥 만들었 때는, 김밥이 좀 굵었거든요. 저 이렇게 굵게 썰었는데, 너무 굵었는데, 말할 때 밥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또 오늘은 딱 양이 딱 적당해요, 밥이. 네. 오늘 일반 그 시중에 파는 김밥 있잖아요. 딱 이제 그 정도 사이즈. 진짜로 재료를 듬뿍 넣으니까는 훨씬 맛있어요. 네. 재료를 많이 넣으니까는 훨씬 맛있어요. 예, 네, 참치김밥 땡기죠, 이거. 맛있죠. 아, 저녁을 아직도 못 드셨나요? 저희도 저녁 지금 먹는 거예요, 저녁을. 아까 낮에 한 1시쯤에 이제 밥 한 끼 먹고 이제 저녁밥 먹는 거거든요. 이제 저녁에 이제 김밥 싸가지고 먹으려고 오늘 재료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놨거든요. 예, 네, 맛있습니다. 예, 김성철님 어서 오세요. 아, 김밥을 주물럭거리지 말라고요. 아, 김밥 주물럭거리지 말라 그러네. 그러시는데. 네, 서자인님 맛있습니다. 예. 네. 아, 커피. 아, 우리 오희정님도 커피 두 잔만 마시고 땡이에요. 아, 커피 두 잔만 마시 오늘 또 아, 식사는 안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다이어트 중이신가? 네, 어서 오세요. 네, 박혜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나오자. 이게 붙는 거. 밥풀을 넣었는데 밥풀을 이렇게 딱 묻히던데. 밥풀? 어, 밥풀로 위에다가 조금 묻히면 딱 붙더라고 이게. 밥풀.
아, 재를 듬뿍, 아, 재를 듬뿍 넣어야겠다, 그냥. 저기요, 재를 듬뿍. 아끼지 말고. 예, 토트님, 어서오세요. 아, 예, 샵보미님,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집사람 이제 김밥 만든다고 이제 집중하느라고요. 예. 재료, 이 재료를 듬뿍듬뿍 넣고 하라면 더 맛있다네. 아, 오늘 계란은 안 만들었어요. 예. 계란하고, 한 두 가지가 좀 빠졌어요. 재료, 예. 사실 오늘, 예, 아이고, 한정혜님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치를 캔을 하나 사왔거든요. 참치를 넣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근데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마요네즈를, 참치에다 마요네즈를 섞으니까는, 어, 훨씬 이게 뭐라 그러지? 부드럽고 좀 고소한 맛이 나요. 진짜로. 아, 참치 많이 넣어달라고요. 아, 내가 한번 말아보라고요. 내가 말아보라 그래. 못해요. 못해요. 안 해봐라. 뭐 하는 건 재료예요. 나보단 더 못해요. 참기름 대신 물을 발라도 붓는다네, 살짝. 밥풀을 위에 살짝 이렇게 발라도 붓잖아요. 밥풀. 여기. 여기다 이제 밥풀을 살짝. 여기 가면은, 봐, 하는 거, 내가 아줌마들 하는 거 봤어. 저기, 김밥천국에. 응? 봐. 응? 딱, 요렇게. 응? 오케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딱 붙었네 이번에. 딱 붙었다. 밥이요? 이 정도면 딱 돼요. 밥이. 예, 딱 됐어. 딱 됐어요. 내 거 먹을 거 하나 해. 어, 자기 먹을 거 해. 어, 내가 한번 말아보라래. 한번 말아볼까, 그럼? 네. 제가 한번 말아볼까요? 저도 잘 못하는데. 내가 장갑 가져가서 한번 말아볼게, 그러면. 나도 지금 어설프긴 한데. 제가 한번 말아볼게요, 저도. 예. 저도 아직은 잘 못하는데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예, 권혜진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어, 진짜 맛있어요. 예. 잘하네, 저기. 잘한다. 내 거. 저기 거. 나 한번 말아볼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어설프긴 한데. 여기다가 밥을. 밥을 좀 깔고. 엽수가게 까줘. 엽수가게. 엽수가게. 하고 넘기면 되겠다. 아, 더 엽수가게 됐어. 됐어. 자, 요 정도 하고, 나는 좀 이 두 개. 우엉이. 그리고, 단무지. 하나.
잠못 자나? 깼니? 깼니? 이거 깻잎 다 깔고 시금치 좀 넣고 이거 어, 오뎅 됐어. 오뎅 안 들어갔다. 오뎅도 좀 넣고 가끔 눌러. 가끔 누르고 자 이거 해봐. 아, 말아 먹겠습니다. 좀 어설픈데 여기다가 밥 조금씩 아이고 근데 너무 크다. 어 좀 커요 김밥이. 너무 크게 만들었다. 이건 먹어. 조금 충분히 좀 더 만들까? 밥이 얼마 없는데. 이 형 만들 거 다 만들 거? 아니 밥 좀 있어. 좀 있어? 요거 해놓은 거 다 만들지 뭐. 이거만 밥이 될 거 같아. 밥 있어. 아니요 저 아니 잘 못해요. 밥을 넓혀. 밥을 좀 넓혀야 되지. 맛살 두 개. 맛살이 맛있으니까. 우엉이. 우엉이 하는데, 하라. 오뎅 한 두 개. 단무지 하나. 단무지. 네, 그리고 깻잎 좀 넣고요. 근데 재료를 좀 듬뿍 넣으면은 좀 훨씬 맛있어요, 이게. 참치 좀 넣고. 하고 나와. 참치 넣고 참치 좀 더 넣고 참치를 많이 넣으면 맛있어. 여기다 밥을 미리 발라야겠다. 참기름 발라야지. 오케이. 어, 김밥이요. 자기 이거만 먹어. 여기다가 기름을 좀 발라야 돼. 기름을 좀 발라야 돼. 좀 크게 만들었어요. 나 밥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김밥이 좀 커요. 너무 두툼해요. 만든 게. 두툼하게 만들었네. 아, 김밥을 마지막에 꾹 눌러가지고 돌돌돌 말아야 된다네. 딱 마지막에 꽉 눌러야 된다네. 자기 그건 충분히 먹어. 나 이거 못해. 이거 두 개만 내 먹고. 너 밥 있는 거 더 가져올까? 밥 있는 거. 아니요, 됐어. 국만, 일단 국만 떠가지고 먹으면 되지 뭐. 밥을 얇게 깔아가지고. 그죠, 이게 깻잎을 이제 썰지 말고 통으로 넣어야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요. 예. 아, 통으로 넣어야 돼? 어. 깻잎을 위에다 올리고 이제 구에다가 이제 참치를 위에다 딱 깔면은 훨씬 그게 딱 이게 말기도 편하고 좋다 그러네. 단무지 있어요. 네, 단무지 저 김밥 나는 김밥 안에 단무지 있어요. 이건 내 거, 내 거니까. 나는 못 먹으니까. 예, 깻잎을 몰라가지고 깻잎을 좀 썰었어요. 통으로 놔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아직 어설퍼가지고. 야, 근데 이게 보기에는 김밥 많은 거 보니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니까는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이게 김밥 그 크기도 조정이 잘 안 되고 밥 양도 밥 넣는 양도 좀 중요하고 그러네요. 보니까 많이 비워야 되네. 자기야, 응? 이거만 먹겠지, 자기야. 이제 이거만 먹어. 줄게. 자기 마른 거 한번 먹어봐. 내 마른 거? 아이, 맛있어요. 야, 아이패드 아니고 이거 갤럭시 탭이에요. 예, 갤럭시 탭이요. 참기름을 아니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예. 참치를 오늘 이거 참치를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진짜로. 참치가 이제 신의 한수 같아요. 와, 참치가 고소한 게. 왜 누가 이게, 또 이게 뭐야. 참치에다가 마요네즈를 섞어가지고 너무 더 맛있다고 누가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훨씬 맛있네요. 마요네즈 섞어서 이제 넣으니까는. 예, 남준이님 어서오세요. 예, 밥 간은 했어요. 예, 아까 밥 간은 미리 해놨거든요, 저희가. 예. 너 혼자 다 먹어. 국물 일단 가져올게. 네, 아이고, 이게 진짜. 기름을 더 발라야 된다고요. 네, 오늘 김밥을 그래도 좀 어설퍼 보이는데 그래도 나름 오늘 잘 만들었어요. 예. 자, 이제 요거 추우면 되지? 내가 가만히 있어. 자기가 한다고? 가만히 있어. 야,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니, 제대로 김밥이 있어. 이래서 먹어봐. 내가 자기. 아니야, 내가. 아니, 자기 앉아서 먹으라. 이것도 먹어야겠다, 이거. 아니, 여기, 요거. 거기다가. 여기다 담고, 자기 있잖아. 난 여기다 담고, 자기 이렇게 놓고 먹으면 돼. 응? 그치?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북어국이거든요. 왜냐면 북어국. 끓여가지고 북어국하고 오늘 김밥하고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자, 이건 내가 꽁지 먹게 뭐하니까. 네, 진진님 고맙습니다. 이건 내가 먹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짜릿짜릿님 고맙습니다. 네, 무지성님 어서 오세요. 저기야, 빨리 먹어. 국은 제 집사람이 끓였어요. 북어국이에요 오늘. 예, 국 맛있어. 난 먹을라는 거. 네, 아유, 진진님 고맙습니다.
꼭지를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밥은 금방 한 거예요. 그냥 그 밥을 오늘 금방 해가지고 밥을 좀 식혔어요. 예, 좀 식은 식힌 다음에 이제 간을 한 거거든요. 맛있어. 네, 그렇죠. 남은 재료로 볶아 먹으면 맛있죠. 김치요. 네. 좀 들어. 근데 김치가 좋아. 여기 좀 들어. 아직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예. 먹기가 좀 많이 좀 불편해요. 예, 이거 고추대 옷걸이로 만들었어요. 예. 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쪽으로. 예, 지금. 지금도 바람 엄청 많이 불거든요. 아, 이거는 북어국이요. 예. 네. 아, 예. 네. 거치대 옷걸이로 만들었어요. 예.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옷걸이로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어설프지만 그냥 만들었거든요. 또 김치요. 예, 아까 김치 차이셔가지고. 김치, 예. 아, 김치가. 직접 담근 건데 이거 조금 쉬었네요. 와, 쉬어도 맛있네요. 이제 완전히 쉬었어요. 약간 쉬었다. 근데 맛있다. 오늘 다른 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다른 거 먹어야 될 것 같다고. 단점이 어떻게 먹어볼게.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하나 살거 그랬다 아까, 그지? 아니, 여기 아니야, 됐어. 천천히 먹어볼게. 나 오이는 안 넣었어요. 예. 네. 천천히 먹어. 네, 장수 행복마님 어서 오세요. 아, 예, 아, 먹고 싶다고요. 예. 김밥이 맛있게 됐어. 맛있어. 밥이 있잖아, 간이 맞아. 밥이 딱 맞아. 밥 밑간이 잘 돼가지고. 그리고 참치까지 넣으니까 훨씬 고소하네. 네, 참치하고 마요네즈 넣으니까 더 맛있네. 아이고, 진짜 맛있습니다.
삼재도 많이 네, 우리 장수 행복만님 어서 오세요. 북은 북어국이요. 네, 북어요. 저기 못 먹어서 큰일이다. 먹잖아. 밥. 네. 죽 끓여가지고 이따가 먹으려고요. 네. 아니,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돼요. 김밥 성공했대. 성공했어. 아, 진짜 성공했어요. 손님 있어요. 자기 김밥 이거 먹으면 되겠지? 깻잎 있어요. 예, 깻잎을 통으로 안 넣고 잘라서 넣었어요. 예. 아이고, 우리 또 현자 여리님, 아이고,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집사람 기분 좋아요, 오늘. 예. 네, 기분 좋아요. 예. 아, 웃는 게 좋다잖아. 안 웃으니까. 치아 신경 써갖고. 오늘 또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또 일주일 연기하더라고요. 자기 이따가 더 먹고 싶으면 밥이 좀 있어. 내가 좀 남겨놨어. 많을 것 같아. 김성리님 반갑습니다. 네. 이따가 주께서 먹으려고요. 예. 네. 김밥은 집에서 해서 끓여 먹으면 푸짐하게 먹잖아. 이거 뭐야? 아, 그 뼈구나. 뼈가 있었구나. 자기 양이 이거 먹으면 딱 되겠어. 난 이거 왜 안 먹어? 먹어봐. 먹어. 상쾌. 아, 김밥이 은근히 배부르잖아요. 김밥 혼자서 두 줄, 세 줄만 먹어도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들어가는 밥이 이게 엄청 나가지고 한 세 줄 이상만 먹어도 밥 뭐 한 공기 이상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여섯 줄이나 일곱 줄이나 한 일곱 줄 여섯 줄 일곱 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썰어놓은 게. 푸른 하늘님 어서 오세요. 이게 양이 은근히 많은 게 아니고 밥 한 솥을 다 먹고 있구만. 밥 한 솥을 다 먹고 있고. 아유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도 많이 먹어요. 지금 치아 때문에 내가 안 먹어서 그렇지. 저도 많이 먹어. 우리 집사람도 음식을 잘 먹고 좀 많이 먹어요. 예. 근데 지금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음식을 지금 못 먹고 있으니까는. 이제 이제 일주일 있으면 먹겠지. 혈압에 저 혈압 없어요. 예,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어요. 저는 예,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습니다. 다 정상이에요. 예. 뭐냐고요? 저희 먹는 게 불편해가지고. 후식이요. 후식은. 오늘 바나나를 좀 사왔거든요. 바나나 해가지고 바나나 먹으려고요. 예. 잘 먹었습니다. 난 먼저 일어날게. 네, 오늘 바나나 사왔어요. 야, 이거. 이게 양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아까 김밥 싸는 거 보셨지만은 와, 네 솔직히 이거 다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이걸 다 먹네요 진짜 제가. 와, 와 이 양이 엄청 많은 건데. 아, 운동 컨텐츠 좀 해달라고요.
진짜요. 밤에 운동하는 것도 좀 예, 찍어서 운동하러 이제 좀 나가보려고요. 운동 좋죠. 네. 이거 옷걸이요. 휴대폰 거치대. 옷걸이를 만들었어요. 네. 화장실도, 그쵸. 이게 먹는 양이 있으면은 또, 그렇죠. 낮에요. 예, 뭐, 낮에. 그냥, 뭐, 이것저것 해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예. 잠깐 화장실 갔어요. 예. 아이고. 오, 유정님, 아이고, 많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번 국가시험 합격 후또 도전하고자 학원 등록하고 왔어요. 또 합격할 수 있게 응원기 부탁드려요. 아이고, 와, 다른 거 이제 뭐또 하시려고, 또 공부하시, 또 시험 뭐 도전하시려고 또 그러시는구나. 아이고, 꼭 붙을 거예요. 예. 또한번또 붙으셨으니까 다음에 또더 좋은 거또 공부하시면 바로 또 붙습니다. 네, 아유, 꼭 합격하실 거예요. 네. 또 이제, 아유, 또 다른 것도 준비하시는구나. 오, 대단하시네. 꼭 합격하실 겁니다. 예, 꼭 붙을 거예요. 예. 네, 민기님 어서오세요. 그래도, 아우, 그래도 정말로 대단하시네, 그래도. 야, 정말 그,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한다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진짜로 공부머리가 없어가지고, 진짜로 공부하고는 진짜로 거리가 먼데, 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로. 예, 네, 서현선님 어서오세요. 네, 와이 정님 어서 오세요. 아, 물냉하고 비냉이요. 여름엔 이게 여름이 아니지. 전에는 비빔냉면을 주로 먹었어요. 예. 근데 이게 요즘은 물냉면이 좀 땡기더라고요. 왜냐면 좋아했던 비빔냉면을 좋아한 게 양념이 맛있어가지고 비빔냉면은 4명씩 하면 하나 비빔냉면을 먹었는데 요즘은 물냉면을 좀 먹는 편이에요. 아, 국물이 냉면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육수가 진하게 진해가지고 요즘은 비빔보다는 물냉면을 좀 먹는 편이에요. 예. 더 갖다 써? 벌써. 잘 먹는다. 자, 이영님 어서오세요. 와, 다 먹었다. 맛있어. 사실 자긴 내가 해서 맛이 없는 게 있나? 다 맛있어. 참치에 매운 마요네즈
하고 섞어서 같이 넣으니까는 훨씬 고소하네, 담백하고. 아, 집사람 김밥을 오늘 싸서 이제 좀 먹었는데 아직까지는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죽을 좀 끓여가지고 아무래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야, 응? 이거 먹을 것 같다. 내가 해줄게. 아유, 은하수님 어서오세요. 김성리님 반갑습니다. 네, 김성희님 반갑습니다. 지울까? 지운다? 응.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물 먹어, 커피 갖다 줄게. 내 바라고 하는 사람 더 많네. 성악 한번 가겠습니다, 성악. 오늘 해외 성악. 뭐? 아, 처음부터.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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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나 진짜. 네? 아이고 저기에서 자다 일어나겠다 진짜. 아, 알겠습니다. 속사포레 가겠습니다. 속사포레 최고 낫다. 뼈 뼈 치 뼈 아메 쉬어서 마셔 던쳐미 후 왓바 웨스파 최샤
완전 빠져 내들 버디 거디 잔잔 내들 발견 에브리바디 욕을 샷을 여든 패션 샷을 뱅디 미비 잔디 나들 버디 여디 돈이 나디 바디 여들 버디 나디 거리 코드 거리 코드 사드 반죽 로드 가드 반죽 가드 로드 반죽 라라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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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라 이거 빡다 안 되겠다 엄청 힘든 거다 힘들다 이거 김밥솥 한번 해야겠어 김밥솥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속삭벌이 한번 김밥솥 김밥이 맛있어요 김밥이 옆구리 터져서 옆구리 터지면 안 돼요 꼼꼼히 싸서 말아주세요 김밥은 단무지 들어가서 시금치에 오양맛살 오뎅 다 들어갔지요 밥이 꼬들꼬들하고 맛있는 김밥솥 김밥을 터지면 어떡하냐 터지면 안 돼요 꼼꼼히 싸매주세요 아이고 맛있어라 배가 불러요 김밥을 먹었어요 김밥은 나의 김밥송 김밥을 마트 가면 다 팔아 요즘 마트 가면 재료 없어 다 팔아 김밥 먹고요 김밥을 돌돌 말아서 오뎅 맛살 입맛까지 갈대로 다 먹어봐요 참치에 마요네즈 넣어서 먹었는데 엄청 달콤해 너무 맛있어 중대서 형 너무 맛있어 행복해요 아이고 맛있어라 김밥을 송송송송송송 썰어서 야채를 먹고 김밥은 우리 국민들의 김밥 아닌가요? 학창 시절에 소풍 가서 다 먹던 그 김밥 보자리 깔고 먹던 그 김밥 옆에 사람들 아무나 먹고 그 김밥 막 먹던 그 김밥이 기억나지요? 세월의 흔적 도착 싸들고 가서 공원 가서 산책 가자 김밥 먹고 아싸 좋구나 나의 모든 너의 나의 김밥이었어 아이고 정말 김밥 김밥을 김밥을 밥을 꼬들꼬들하게 해야지 너무 되면 맛이 없어요 김밥을 먹었지만 배가 너무 불러요 오늘 바나나도 먹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은 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늦게까지 또 저희 또 방송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또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도 행복 가득해요. 네, 오늘 또 이제 후원 또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는 또 더 좋게 또 잘 만들어서 또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주일만 또 있으면 오늘 병원에 갔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일주일이 연장이 됐거든요. 일주일만 있으면 좋아질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두 사람이 생각한 게 있으니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